5월 25일 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. 이렇게 제가 공장에 일찍 나온 이유는 저도 오늘 드디어 아카시아 꿀을 채미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15일 날 정리 채미를 했어요, 제가. 네, 딱 10일 만에 아카시아 채미를 하는데요. 제가 이렇게 늦게 뜨는 이유는 이제 아카시아 꽃도 없고 19 찾아봐도 없네요, 이제. 연나무 찾지도 않는데. 네, 없습니다, 이제 아카시아 꽃은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숙성이죠.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좀 늦게 뜨는 건데요. 아카시아 꿀이 많이 들어오면 뭐 2, 3일에 한 번씩 뜨기도 합니다. 10일 정도면 3번은 떴겠네요. 근데 바로 이렇게 2, 3일에 한 번씩 뜨면 물꿀이라고 하죠. 벌들이 이렇게 꿀을 물어오면 꿀만 물어오는 게 아니고 물하고 같이 물어와요. 수분. 수분까지 같이 물고 와서. 낮에는 열심히 꿀을 물고 들어와서 또 밤에 또 일을 합니다. 그게 벌들이 숙성꿀을 만들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해요, 밤에. 밤에 이렇게 벌통 옆에서 들어보면 막웅 하는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수분 날리는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수분 날리는 작업을 하고요. 그래서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. 또그 작업이 한 10일 정도면, 10일 좀안 돼도 이렇게 숙성되면 꿀을 이렇게 밀개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농도도 진하고 걸쭉하고 바로바로 뜨면 좋겠지만 물꿀이라서 사람이 농축을 해서 수분 날리는 작업을 꼭 해야 되죠. 그것보다 그래도 벌들이 자연적으로 숙성을 시키는 게또더 진하고 맛도 더 좋고, 그래서 토종꿀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날이 또 더워지기 전에 얼른 채미를 해야 되겠네요. 줘서 고맙긴 한데 새벽 3시에 좀 오겠습니다. 오늘 그 채미를 하는 과정을 영상을 찍을 텐데 제가 말을 하면서 하면 채미도 많이 밀거든. 그래서 오늘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. 좀 양해해 주시고 채미를 어떻게 하는지 고생을 재밌게 받으셨으면 합니다.
이렇게 채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다섯 마리를 떴는데요. 힘든 하루였지만 이렇게 꼴을 따고 나니까 좋기도 하고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, 1년 고생해서 고작 일주일을 아카시아 꽃을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. 이제부터는 야생화 꽃을 받을 거고, 또 야생화 꽃이 끝나면 다음 꿀까지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예, 꿀 들어올 때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. 그래도 다섯 마리면 네, 만족을 해야 되겠죠. 벌들이 많이 죽고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많이 죽었는데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. 제가 계상 16개로 다섯 마리를 떴는데 거의 세 마리 한 마리 나온 거죠. 한 마리 나온 건데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. 여기에서 만족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